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2016 3라운드 토요일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MVP 치키마루 대 SK텔레콤 T1의 경기를 계속해서 고인주 유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MVP 치키마루 2승을 이뤄냈고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2승 3패 마이너스 4. 3승 3패를 일단 찍고 나서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3라운드에서 예상 밖으로 부진하면서 연패를 기록했던 SK텔레콤 T1인데 네. 지난주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시즌 투수가 3승을 찍었기 때문에 딱 한 장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최소 3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득실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SK는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오늘 뭐 경기 하나가 덜 있어도 오늘 역시나 그냥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MVP 치킨바루 대 SK텔레콤 T1 1세트 맞대결하는 선수가 고병재와 김도우인데 고병재 최근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네, 프로리그 다승 랭킹 테란의 그 첫 페이지에도 충분히 나올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테란의 빌드는 뭐 고병재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빌드를 준비해 왔을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 반면 김도우 선수의 올 시즌 프로리그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병재 선수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초반 전진 이런 것들도 2인용 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는 충분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MVP는 승리하게 되면 MVP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삼성과 SK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SK는 반드시 남은 두 경기를 다 잡고 득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MVP 치킨마루와의 일전이 굉장히 중요한 SK텔레콤 T1입니다. MVP 치킨마루의 3라운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그리고 SK텔레콤 T1은 내일 경기도 있습니다. 두 팀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팀의 목표는 일단 3승을 달성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승을 먼저 달성한 MVP가 조금 목표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오늘 상대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T1은 이번 주 더블헤더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지만 3승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엔트리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세트는 고병재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만납니다. 최근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에이스 고병재 선수. 그리고 지난주 이신영, 박명우 선수와 함께 팀의 승리를 만들어낸 김도우 선수. 한 세트도 양보할 수 없는 오늘의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선봉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지난번 김준호 선수를 잡아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기홍 선수를 상대로 조중혁 선수가 출격합니다. 최근 프로리그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조중혁 선수지만 김기홍 선수가 아직까지 테란전의 승리가 없고 또 두 선수의 첫 대결인 만큼 결과는 경기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 2라운드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던 그 꿈을 3라운드에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MVP 치킨마루 그리고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미끄러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하는 SK텔레콤 T1 절대 승부를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의 1세트 대결 함께 만나보시죠. 자, 1세트 만발의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고병재 대 김도우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전장은 만발의 정원 1대1 전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고요. 최근 분위기가 좋은 고병재 그래도 클래식이란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 클래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또 바로 김도우입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아주 새로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입사를 또 구현을 하면서 네. 상대방의 적진 근처에 광자가 수정탑도 막 짓고 빠른 폭풍함은 오히려 테란을 조급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면서 T1 팀원들이 최근에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병재 선수는 최근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네. 화제와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고병재 빌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초반 전진 사이클론과 택류선을 대동한 해병을 대동한 그 벙커러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테란 선수들 역시나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또 2인용 전장에서는 더욱더 활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도우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병재 그 초반 앞마당 압박하는 것은 앞마당을 좀 먹고 그 이후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보여준 빌드는 사령부를 안 지었어요. 그렇죠. 예, 바로 간 빌드였었고 김기용 선수도 똑같은 빌드를 썼었고 근데 고병재 선수는 앞마당을 먹고 간 빌드를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앞마당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진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마당을 안 먹고 하는 빌드는 프로토스가 추적자 한계 한계를 정말 소중히 다뤄야 막을 수 있는 거고 앞마당을 먹는 테란의 빌드는 보다도 토스도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고병재 선수가 그 빌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지만 그렇죠. 임팩트가 네. 너무 강했어요. 색다른 거 할 수도 있고요. 네. 여튼 사이클론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는 선수 거든요. 그렇죠. 사이클론 두 기 네. 이상 봅니다. 김도우가 예언자를 좋아하니까 사이클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기 그렇죠. 정도 괜찮아요. 네. 김도우 선수가 만발의 정원에서 또 최근 승리를 거뒀었고 고병재 최근 또 가장 핫한 테란 중에 한 명인데 네. MVP 치킨마루는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에이스 고병재가 잘 해줘야지만 오늘 또 경기에 승리까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네, MVP 치킨 마른을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아프리카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세가 좀 그래도 오를 상황이기 때문에 MVP 치킨 마른의 선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SK는 오늘 그 삼성이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최하위이긴 했지만. 네. 최하위 같지 않은 무서움을 갖고 있는 팀이라서 그렇죠. 남은 경기 막 다 쓸어 담고 막 포스트신에 올라가서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해외에서 네.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족 단위 관계분들이시죠. 네.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네. 프로게이머가 꿈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카메라가 익숙한 그런 친구입니다. 또 가족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티를. 프로리그 한정판 티셔츠를 좀 어린 팬들이 입기에는 조금 클 수 있겠지만 근데 또 크게 입는 게 또 유행 아닙니까? 그쵸. 박시하게 네, 박시하게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이따 갈 때 사인까지 받아간다면 네,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래의 이제 e스포츠의 얼굴입니다. 네. 게이머가 그렇죠? 하다가 본인 실력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게임 캐스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캐스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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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을 하려면 일단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캐스터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민준 캐스터가 한 시운 정도가 될 테네요. 쉰 때까지 뭐 할 수 네. 있죠. 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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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최민준 캐스터? 그럼요. 네. 네. 별다른 일이 없지 않고서야. 네. 그렇습니다. 네. 사고만 치면 돼요. 큰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그때 네. 그럼 예순이시겠네요. 그러네요. 예, 60대. 60대 해설위원. 네. 네. 현역에서 물러나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안 벌써... 물러날 건데요. 벌써 지금 예순인데 안 물러나실 거예요? 지금 날 날린 거예요 지금 벌써? 아니요 네. 아직 아니고 예순 때 네. 아 예순 때 네. 저희가 아이고. 나중에 나이를 합쳐서 한 250살까지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직 뭐 예순이면요. 네 창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고병재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전 삼성이 지면 탈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더라고요. 자력 진출은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거의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네. 가능성이 그래도 1%라도 있으면 있는 거니까 아직 뭐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MVP가 오늘 이기면 SK와 삼성은 탈락입니다. 네, 고병재 꽃이 피었습니다. 11승 8패 제대로 폈습니다. 완전히 만발했어요 고병재. 네. 최근 그 모든 뭐 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고병재 선수고요. 그리고 프로리그 정규 시즌 4승 5패를 기록 중인 김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김도우 선수가 더 이미지가 프로리그에서 센 이미지였지만 이번 시즌 고병재는 굉장히 특별해요. 오테란 중에서도 뭐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뭐 뿐만 아니라 고병재 선수가 대토스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승자지 7대0! 7대0이 나왔습니다. 이게 몇 달 전이었으면 불과 몇 달 전이었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예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병재는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고병재 선수 대 김도우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VP 치키마루의 구미호. 최근 골이 9개 달린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고병재 선수입니다. 1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텔레콤 T1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네. 뭐 프로리그의 MVP가 T1을 이겨서 3승을 찍으면 KT가 프릭스를 잡기를 기도해야 되고 T1이 CJ를 잡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T1이 MVP를 이겨서 2승을 찍는다면 KT가 프릭스를 잡기를 기도하고 CJ를 이겨서 3승을 찍어야 포스트 시즌 가까워집니다. 네. 기도 메타네요. 기도 메타. 아 간절 메타. 네, 네, 네. 간절 메타. 네. 일단은 뭐 3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승 4패를 모든 팀이 만드는 4위부터 6위까지 8위까지 아니 7위까지 그런 가능성들은 개인도 어려울 수도 있고 득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MVP는 오늘의 승리가 무엇보다 간절하겠죠. 네. 그리고 고병재 선수의 그 빌드는 러시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토스가 못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얼어붙은 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발의 정원도 꽤 가까운 편입니다. 그렇죠. 네.
초반 압박, 위치는 다르지만 사실 몰래 건물을 통해서 노준규 선수가 한번 또 시도를 해봤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원가스 플레이. 투가스를 한다면 조성주 선수가 한 아주 극단적인 올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원가스예요. 네. 자, 그래도 태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탐사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받고 가스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그래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투가스 아니면 우주공항 위에서 해방선 같은 거 절대 못 찍습니다. 받은 겁니다. 압박 이후에 멀티를 충분히 나갈 수 있고요. 하여튼 뭐 말씀해주신 대로 구미호라고 말씀을 그 꼬리를 정말 미친듯이 흔들고 있다 요즘에. 아, 거기에 그럼요. 다 막 현혹되고 경기를 그르치는 선수들이 고병재를 상대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고병재 선수가 마음에 담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경기가 되게 잘 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리고 화염차 하나. 하나를 찍네요. 수합해서 두 개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요즘 고병재는 해병과 함께 푸시를 나갈 수도 있고요. 우주공항. 네. 근데 아직까지는 원가스라서 보다 더 우주공항을 늦게 올린 것 같아요. 빨리 올려봤자 가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화염차 한 개로 뭐 정찰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스 드는 유닛은 그냥 태커 올리는 데다 다 써버리고 예, 지금은 계속 해병 둘, 화염차, 네, 그리고 멀티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죠. 네. 자, 역시나 김도호 선수는 우주 관문 제일 좋아하는 태클들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변칙적인 수를 또 했을 때 맞춰갈 수 있는 김도호 선수고요. 자, 화염차나가 상대 진영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모선액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본진 쪽에 난입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자, 사도 하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누른 김도우. 상대방이 아직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는 만약에 병력이 진출을 했을 때 압박을 나갔을 때 예언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 네,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병재가 사이클론을 안 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기술식이 달릴 수도 있긴 한데 뭐 지뢰를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지뢰를 찍었습니다. 나가서 찌르는 타이밍은 좋은데 만약에 왔을 때 이거를 지뢰로 수비를 원활히 잘 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예언자가 본진 쪽에 도착하면 지뢰가 한 기라서 본진과 앞마당 양쪽 다 수비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언자를 잡아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일단 예언자가 떠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언자 바로 떠나진 않습니다. 네. 지뢰 드랍이 조금은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예언자를 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잘 고병재는 마련을 했고 여기서 탐사정을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림이 된다면 예언자도 막아줄 수 있는 거고 또 견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염차 세기가 앞마당 쪽에 당도합니다. 자, 양방 앞마당 쪽 광자 쪽 화염 네. 탐사정 세기 잡았고요. 자, 이쪽으로 병력 끌어들이고 본진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섯 기까지 많이 잡았는데요? 네, 그리고 본진 한 번 더 마지막 한 방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다행히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와 불사조 하나 예언자까지 반응이 느려요. 네. 반응이 탐사정 살아갈 수 있죠. 불사조 한 기고 하나밖에 어차피 없습니다. 중간에 내리면 그만인 거라 네. 득점 꽤 많이 했습니다. 네, 앞마당에서 탐사정을 잡으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고병재 선수 선택은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화염차 불길이 한 번 더 쏟아졌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건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자가 지금 떠나고 있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병 선수가 공격도 하면서 수비도 동시에 한 고병 선수의 초반의 모습이죠. 네, 거기에 처음에 예언자 수비 용도로 쓰고 불사조의 공허까지 찍으면 추가 테크가 안 올라가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병지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공허를 추가적으로 뽑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수비를 좀 견고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언자가 떠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본진에는 포탑이 또 완성이 되어 있죠. 네. 자극제는 3분의 2 정도 진행됐습니다. 자, 그래도 추가적인 불사조를 찍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더 많이 찍었으면 더 로봇공학 시설이 늦어진다든지 그랬을 텐데 공허를 두 개나 누르네요. 네, 두 번째 공허. 그리고 관문을 좀 더 늘렸거든요. 관측선까지 보유해서 뭐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광기입니다. 파수기 두 개. 예, 자극제는 무조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네. 황혼회가 안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파수기를 더 찍는다라는 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병재도 이거 지금 나오는 거를 본다면 이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 네. 진짜 공허 두 개까지 있다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면 벙커 더 이거 나갈 거면 벙커 더 지던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앞마당 네. 가스를 두 동 건설하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벙커 역시 추가 있는 네. 거 하나 쳐. 저 의료선 두 개 가면은 어차피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병재는 막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인데 양쪽 다 못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자, 트리플을 하면서 갑니다. 빨리 가야지 이러면 김도우 선수도 네. 자, 김도우도 취소했고 이쪽에 병력들이 모여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서로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네. 근데 고병재 뒤로 빼죠. 근데 김도우 선수가 갈립니다. 추가 소환이 이쪽에 안 되고 있고 벙커가 완성이 되면 결국 이쪽은 막혀요. 네, 그리고 자, 분광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왔을 때 앞뒤로 싸먹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황혼회를 포기하면서 갔는데 걸렸고 막힌다? 네. 최악입니다, 김도우. 자, 벙커 3개가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나갔던 병력이 본인의 진영 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앞뒤로 싸먹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김도우 선수가 약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야, 보병제 영리합니다. 네. 테이플만 취소시키고 네. 병력들을 뺐습니다. 시간 잘 벌었어요. 공의로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프로토스가 추가 소환을 어디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주작자가 사도와 함께 앞마당에서 소환됐습니다. 이거 어차피 추가 명령이 안 온다는 사실을 지금 감지탑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고병재 선수 자, 수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자, 수정탑 하나 파괴시켜주고 추가 소환되는 병력들을 1.4에서 2기 줄여줬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고병재 선수가 병력 운영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주작자까지 잡아먹을 준비하는데요. 잘 싸우는데요. 네. 고병재. 네. 자, 이 사도와 그 대위기입니다. 주작자까지 잡아줍니다. 자, 방패까지 잠시 후에 끝납니다. 네, 윤이 너무 많이 갉아먹혔고요. 좀 있으면 방패업도 되고요. 네. 지금 벙커 안에 있는 병력들 다 모아서 나온다고 해도 고병 선수가 병력이 엄청나거든요. 아, 고병재 병력을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거의 못 막는 수술이죠, 이렇게 되면. 거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연결체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연결체는. 거기다가 공허를 잡으려고 혹은 거신을 잡으려고 바이킹도 미리미리 눌러주고 있고 지뢰가 있습니다. 고병재 요즘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고병재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에 스캐너 탐색을 뿌렸고 병력의 위치까지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병력까지 진출을 시키는데 병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공허 포격기까지 제압해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고병재입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저 바이킹은 진짜 한 수 앞을 내다본 바이킹입니다. 네. 공허 포격기가 이렇게도 연약해 보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여기 날아가면 거의 모선에 또 잡힙니다. 네. 여기서도 막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사도와 함께 공허 포격기로 수비를 해주고 있지만 사도 숫자가 줄어간 갑니다. 자, 지뢰를 잃고 추가 병력 고병재 지뢰에서 고병재 진짜 잘합니다. 와! 최최최최! 고병재가 김도우까지 잡아냈습니다. MVP 치킨마루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진짜 잘하네요. 김도우 선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신은 제 플레이 이상의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고병재 정말 잘하네요. 고병재 네. 진짜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 무엇보다 본인이 견제를 갈 때는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을 항상 체크를 해요. 내가 나갔을 때 빈집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대처가 안 돼서 그냥 허무하게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감시탑에다가 감시탑에 병력 보내면서 상대방이 오는 거 확실하게 좀 보고 체크를 하고 벙커 따라 짓고 나갔던 병력이 연결체만 깨고 무리하지 않고 또 감시탑 잡고 있다가 상대방 병력 안 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견제 가고 이런 식의 병력 운영들이 내 할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병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 감이 살아난 고병 선수고 최근 경기는 정말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굉장한 경기를 계속 고병 선수가 폭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로 꼬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꼬리가 10개, 11개, 12개, 13개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13미호라든지 뭔가 네. 좀 바꾸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도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전환까지 다 미리미리 생각을 하면서 바이킹까지 뽑아주는 경기는 정말 뭐 한 수 앞, 두 수 앞까지 내다보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 네, 고병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병재가 승리를 하면서 MVP 치킨마루가 1-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병재 승리도 쭉쭉 올려가고 있고 MVP 치킨마루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로 이미 자리를 잡고도 남았습니다. 네, 이 말하면 뭐 진정한 MVP의 에이스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못 막는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김도우 선수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야 됩니다. 어차피 앞마당은 뭐 과충전으로 버티고 추가 소환을 바로 돌려주면서 고병재 선수의 두 번째 벙커와 세 번째 벙커가 완성되기 전 타이밍에 뚫어버려야 되는데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당하는 김도우 선수 입장에선 트리플 취소해야 되죠. 당황하니까 추가 소환 앞마당해야 되죠.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고병재 선수가 잘 했습니다. 상대방의 막 심리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듯한 경기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벙커로 수비하는 과정에서 연결체만 딱 나간 병력은 깨고 그리고 무리하게 막 앞마당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난전 펼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나서 천천히 대응하는 아주 고명재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나오면서 진짜 뭐 엄지가 두 개가 모자랄 만한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경기를 고명 선수가 연이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이런 침착한 판단도 자기가 게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이킹 찍을 때부터 와, 이 선수가 날이 정말 서 있구나. 완벽하게 이 프로리그 무대에 적응을 끝마쳤구나라고 느꼈습니다.